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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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할렐루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예. 인생 자체가 여기 저기 가도 좋은 소리보다도 와서 또 김 목사님 그러니까 아이고 웬일이야. 아이고 참 누구 말대로 밤새 안녕이라더니 진짜 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어차피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거지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죽고 싶어 살고 싶어. 난 살고 싶어. 난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도 아직 가고 안 가고 싶어. 난 솔직한 심정이야. 나 목사로서 천국 좋습니다 하고 천국 갑시다 하지만 누가 나보고 장로야 지금 죽을래 그러면 나 안 죽는다고 그래. 예. 예, 할 일이 많다고 말해. 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두렵다 이 말이야. 그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싫든 좋든 우리는 어느 날 되면 나와 상관없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질문입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깁니까? 그럼 당신들 죽으면? 시체 안 갖고 가. 무서워해. 거들떠도 안 봐. 예? 죄송한 얘기지만 나 죽으면 다 싫어해. 호랑이 죽으면 가죽이라도 벗기려고 사람이 덤벼들지만 나 죽어보세요. 자, 사람이 죽으면 뭘 남겨요? 이름 남겨요. 내 육신의 모습은 어쩌면 그 사람의 이름을 남겨요. 그러면 좋아요. 호랑이는 가죽 남겼는데 일반 사람 죽으면 이름 남겼는데 성도가 죽으면 뭐 남겨? 너. 아니 세상 사람 이름 남겼어. 그 사람 좀 훌륭한 이다도 죽었네. 예? 성도가 죽으면 비석만 남아. 십자가 그린 비석. 예? 아니 성도가 죽으면 믿음의 행위가 남아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결국 우리 다 언제가 죽지만 아이고 그 사람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래서 참 그건 믿음의 행위입니다. 응? 그러나 우리끼리 예수 믿는 우리끼리지만 나를 지금 내가 만약에 지금 내가 그렇다면 나는 믿음의 행위가 무엇일까? 응? 저는 오늘 성경 가만히 보다가 1절 말씀을 여기 가만히 지금 여기 생각한 거예요. 잠깐만 절 쳐다보세요. 야 요셉 그 사람 참 출세했네. 출세해서 출산했어요. 출세했죠. 아니 애굽의 노예로 온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됐으면 그만큼 출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절 보고 그래. 어휴 장목사님 장목사님 교회 좋네. 그건 처음 지금 시간이고 내가 처음 이 미국 땅에 갔을 때는 그런 교회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 없이 현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과거 없이 현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과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시면 잠깐만 잠깐만 절 보세요. 요셉이 대우받고 갔어요? 이끌려 갔어요? 요셉이 대우받고 지금 애굽에 간 게 아니야. 성경 보니까 자기는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어? 이끌려갔다. 그뿐만 아니라 가서 또 팔렸다는 거예요. 팔렸다는 것은 좋은 환경입니까? 나쁜 환경입니까? 물어보는 질문하는 제가 등신이요. 뭘 또 마저 맡기는. 응? 지금 1절 성경에 보면 요셉은 끌려가고 싶지 않고 팔리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왜? 자기 아버지 야곱 집에서 자기가 어떤 아들인데 사랑받는 사람이야. 무슨 얘기예요? 다른 형제보다도 아버지가 라일을 사랑해서 그 라일의 첫 아이기 때문에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요셉도 자기 앞에 인생에 그런 일이 우리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뭐요? 대답 똑바로 했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만약에 알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길로 갔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지금 요셉은 자기 인생에 그런 일이 있어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형편은 좋은 형편이 아니라 대우받는 형편이 아니라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자, 누구에 의해서? 형제들에 의해서. 더 넓은 차원에서는 요셉이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인 내가 그런 일 만나면 형제가 미울까 안 미울까? 내가 저거를 가만둬? 응? 동생이 나를 저럴 수 있어? 형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일 당했다면 어디 있든지 늘 내 형제를 원망하고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야밤이라도 도망가서 내가 이놈의 자식들 그냥 다 내가 응? 어떻게 여러분들은 착해서 그런 마음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마음 먹을 수 있어요. 아 지금 우리끼리 살지만 조금만 관계가 안 좋아도 우리 등지고 사는 게 죄송한 얘기입니다. 같이 할렐루야 했던 교회 식구도 뭐가 안 맞으면 등지고 안 보는 게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뭐 이거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어? 사랑? 무슨 사랑이 그래요? 무슨 은혜가 그래요? 다 말로는 사랑 말하고 다 말로는 은혜 말하고 다 말로는 믿음하지만 믿음 있는 장소에 오기를 꺼리는 시대입니다. 은혜 받는 장소에 오기를 꺼리는 시대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사람들 만나보세요. 아유 요새 기도해야 돼. 기도해도 걸까.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여기 오면 될 거 아니야. 안 와요. 아 요새 컬컬해. 컬컬하면 막걸리를 마시든지 믿음의 사람은 막걸리 못 마시키면 성령의 술을 잡수든지. 자 시대가 이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환경 속에 지금 애굽 간 게 아니고 대우밖에 간 게 아니라 노예로 끌려가서 사람의 손에 팔려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이에요. 같은 믿음의 형제라고 하는 사람끼리 서로 상처 주고 형제라고 말을 사는끼리 더 밥 못 가고 형제라고 하는 사람끼리 등지고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 요셉은 달랐어요. 자기 형제들이 되게 비록 그랬지만 요셉의 차원은 거기를 넘어서 그 일을 하신 이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지만 사람의 계획과 뜻으로 본 사람은 미워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믿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그러한 요셉에게 전 오늘 제목이 아름다운 사람 요셉입니다. 물론 요셉이 외모도 뭐 아름다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 진짜 아름다운 사람 우리끼리 말하면 전 그래요.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 사람이 옷을 남나게 입어도 아니 파마가 좀 지저분해도 못생겨도 그래서 열심히 충성하면 목사 그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없더라고 솔직한 얘기로. 응? 그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없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왜 이 말하냐면 지금 요셉이라고 해서 그런 안 좋은 환경이 있었지만 아 요셉 맞아. 우리 요셉같이 살아야 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저를 쳐다보지 말고 2절 잘생긴 저를 바라보지 말고 성경 말씀 2절 시작. 비록 대우는 못 갖고 갔지만 못 받고 처절하게 갔지만 누가 함께 했어요? 아니 하네. 바로 그거요. 누가 나 좀 핍박하면 어때? 누가 나 안 알아주면 어때? 믿음의 사람 누가 함께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은혜가 있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눈치 못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소리는 지르는데 속으로는 못해. 어깨 쭉 쳐져가지고 지금 여기 이 2절 보면 요셉의 어깨가 처졌을까 올라가 있을까? 뭐요? 권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2절 말씀은 올라가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뭘 처져요? 어? 저와 사랑한 귀한 믿음의 성도 내 주변에 사람과 함께는 좋지만 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힘나요. 힘나요. 우리 권사님께 있어서가 아니라
6월 말에 멜랜드 목사님 부부팀이 와서 거의 80명, 거의 우리 또 어떤 한 100명이 우리 교회에서 수련하는 거예요. 100명을 새끼를 밥을 하려고 그러면 2박 그거 쉬운 거 아니야.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입니까? 대형교회 아닙니까? 고마워요. 대형교로 봐줘서. 하긴 그렇다고 그래. 그래. 아, 일단 그래. 그렇대.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도 다 했다가, 목사님, 이거 새끼를요. 100명이 와서 식당에 들어서 100명 밥 먹을 장소 사, 친교실 터도 80명 뭐, 그러니까 다 고민을 한 거야. 그래도 목사 대답은, 목사도 고민 되겠어, 안 되겠어?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안 돼요. 그거 되면 목사가 아니지. 근데 돼. 근데 또 돼. 저 말이 막걸랑. 이거 다 밥 먹을 때 어떻게 해? 그럼 일부 2부 나눠서 먹여. 이거 골치 아프잖아. 에? 그런데 딱이다. 권사님,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할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여기 불러드릴 때는 하는 계획이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근데 우리 거기지만 여기 우리 장소 빵 열고 하나에 불러드렸는데 이 사람 팍 풍기계열 불렀겠어. 아니, 그랬더니 신기하게 밥대가 되면 지들이 알아서 돌아가서 먹고 나가고 해서 그 100명이 다 밥 먹고. 미리 걱정한 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 등신아. 어차피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불렀겠지. 하나님이 홍해바다 앞에 있는 거 모르고 있으라면서 애급이 끝났겠어? 홍해바다 있지만 하나님은 갈라줄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불러냈겠지. 믿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냐 이거야. 돈 많이 번 사람?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라 부자입니다. 세상에 권력 부자인 사람? 그 사람은 저와 사랑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아름다운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무엇이 됐다고 그래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요. 자, 하나님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됐는데 지금 요셉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믿음이 그겁니다. 환경을 탈피하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없고 용기하는 게 그게 형통한 사람이에요. 죽을 병에서 죽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게 형통한 사람이에요. 실패했지만 실패 장소에서 하나님 반드시 나를 지금은 실패시켰지만 버리지 않는다고 믿고 일어서는 게 형통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요셉이 여기서 형통해서 해결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형통했지만 늘 부디바리집에 노예 삶을 살았어요. 따라합시다. 환경을 한번 원방해봅시다. 따라하려니까 왜 또 안 해. 이 말도 또 순종을 안 하고 원방해봅시다.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원망하잖아. 또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라고 그러고 누구 때문에라고 또. 아니,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망하지 말라고 탓하지 말라고 해도 또 문제만 생기면 누구 때문에라고 그러고 다 이래. 더워서 죽겠네. 그러면 한번 시베리아 가봐봐. 또 추워서 죽겠네. 그 더위 속에 더우면 우통 벗으세요. 추우면 껴 입으세요. 제가 요새 뭘 느꼈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결정할 때 내가 좋은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제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어떤 목사님, 그래서 참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 봐도 저는 목사님에게 훌륭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를 훌륭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의 그 마음을 주었다 그래. 그렇잖아요? 근데 나도 그 생각 했어요. 주었다. 하나님 주었어. 뭘 주었느냐? 아니요. 한국에서 온데 공항에서 1억, 30년 전에 1억, 큰 돈이야. 난 지금도 자다가도, 아이고, 그때 내 정신 나갔지, 그걸 받아가지고는. 아유, 내가 미쳤지, 그걸 1억.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1억 큰 돈이지만, 그 당시에 1억 큰 돈이라니까? 응? 근데 그거를, 그분들이 공항에 안 갖고 나올 때에, 그 안 갖고 나올 거 하나님이 알았어, 몰랐어? 나만 몰랐어. 하나님 나쁘신 분이야. 나랑 한번 상의 좀 해지. 야, 그분이 안 갈 거니까 장목사 그냥 가라. 이러면 전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알았어.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번에 성막 세미나면서 목사님 계셨지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 그럴 경우에 여러분을 어떻게 처신하겠냐.
우리 목사지만. 아, 나부터 받았다, 와, 받아가지고 와야죠? 그게 틀린 말이 아니야. 그게 당연한 말이야. 1억이 어떤 돈에, 단돈 만불이 어떤 돈인데. 받아가지고 오는 게, 그건, 왜? 남의 것이 아니야. 그건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하나님 나에게 준 거니까. 받아가지고 오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제가 어저께 통화하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만약에 제가 목사님 같은 입장이었으면 저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못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게 은혜다. 믿습니까? 잘 들어요. 뭐가 순종이라고? 못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순종이야. 할 수 있는 거 하면 무슨 순종이야. 다 하는 거지. 너나 나나. 예?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야. 그랬기 때문에 장 목사님 미국에서 이렇게 교회를 하시나 봐요. 요즘은 이거야. 예? 내가 놓고 봐도 우리 집사람하고도 요새 이렇게 놓고 봐도 참 여보 우리 별거 아닌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귀하게 여겨준다. 예? 너무 귀하게 여겨준다. 이거 전부 다 하는 은혜다. 우리 진짜 뭐냐 이거. 어? 근데 어저께 그 목사 한 얘기가 자기 같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나가 어떤 이 앞에 순종할 마음을 다 줘. 왜? 순종하는 게 복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순종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는데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갖다 줄까 안 갖다 줄까? 불순종하는 마음은 갖다 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순종하는 마음은 갖다 줬지만 순종하는 마음을 불순종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와 나의 욕심이지 하나님은 감당할 만하니까 순종해봐 했는 거야. 인간적으로 이러고 어떻게 해? 아이고 이거 뭐 하나님은 순종할 은혜를 줬지만 내 욕심 때문에 불순종한 까닭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나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결단 한번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했잖아. 너 쟤 나 사랑하냐? 독자무지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 테스트라는 거예요. 어? 테스트하면 뭐가 더 테스트하겠어요? 내가 쓸모없는 거? 아니요. 내가 아직 애기 중지하는 거 그것까지 테스트하지.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줘요. 테스트할 때. 근데 왜? 하나님은 불순종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순종의 마음을 줬지만 그것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줬는데 이거 아닌데 아니라면서 이렇게 한 것은 누구의 마음일까? 그건 자기의 불순종의 마음이에요. 응. 근데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야. 그러면 왜 요셉이 아름다운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도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지 추한 사람이 돼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 아이고 그 교회 그 장로 못 써. 아이 그 교회 그 목사 못 써. 그 교회 그 권사 못 쓴다니까.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전 들어봤어요. 그 교회는 그 권사 때문에 안 돼. 아니 그 사람은 남 죽으면 이름이 뭐예요? 아이고 그렇게 교회 속속이더니 아이고 잘 죽었단 말은 못했지만 어떤 사람은 벌받았다고 말도 해. 예를 들면 응?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왜? 16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은 아름다운 모습을 갖췄다는 거예요. 물론 외형도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요셉의 아름다운 것은 아 이래서 이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은 불신자에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줄 때 아름다운 거야. 믿습니까? 타인에게 내가 목사라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름다운 거고 타인에게 내가 권사 장로라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름다운 거지. 내가 돈 많이 벌었어. 기도했더니 돈 줬어. 아니 여보세요. 절 나가는 사람도 돈 많아. 기도 역시 강해 건강. 아니 예수 안 믿고 더럽게 산다 건강한 사람 많아. 응? 왜 이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 같은 교회 식구에게. 혹시 교회 식구에게도 은혜롭지 못한 하나님을 보여주기보다는 마귀 새끼를 보여주지 않았냐. 말 한마디가 까칠하고
지금 이 요셉은 하나님의 믿음의 삶이 아니라 전혀 애굽에 있는 엉뚱한 사람이 보고, 아이고, 우리 집에 전 요셉이라는 청년 데리고 왔더니 저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네? 믿습니까?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남은 삶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내 눈빛 하나라도, 손짓 하나, 일로와, 일로와! 아니, 왜 그래, 믿음의 사람이? 식당에서, 아, 그걸 왜 그래? 그리고 목사님 뭐 드실래요? 아우, 창피해. 목사란 말 빼든지. 아니요.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한국에서 저희 교단의 목사 부흥사들이 그때 한 20명 가까이 우리 교회 와서 있을 때 우리 교회 앞에 와와 있잖아요. 제가 가기 전에 그랬어요. 여기 미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좀 조심비라고 이렇게 좀 잘 해. 너무 걷다 풀어놨더니 내가 한 얘기는 다 기꾼목으로 잡아먹었는데 들으면지 우르르 돼가지고 막 순식간에 목사 20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나 한 장 판자가 되니까 내가 옆에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거기 와와는 제가 목사 양육교회 목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여기 권사님 때문에 우리 아침마다 거기 가면 거기서 우리 집사나 우리 성도들 커피를 공짜로 줘. 커피 마시려면 우리 교회 와. 그 와와에서. 그러니까 우리 내가 모시고 왔으니까 누군지 알아 다. 한국 목사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 옆에 서 있던 미국 사람 보니까 아주 멸시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거 있지. 멸시하는 눈처럼.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도 가서 그렇게 하잖아요. 줄수래니까 여기저기 미국 사람 밀치고 니까 미국 사람 다 보니 그건 한국 스타일이야. 근데 지금도 한국도 그러냐 그러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 해외에 나와서 마음이 들떠서 그런지 모르지만 누구를 편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하나라도 하나님 어디 가서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드려야 돼? 안 보여드려야 돼? 보여드려야 돼. 그게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옷잘 입은 게 아름다운 사람이라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셉은 그 보디발에게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그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주인이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어. 믿음 없는 사람이 요셉도 하나님을 보게 됐다니까. 응?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심을 저 요셉이 그 저가 믿는 하나님의 신이 쟤를 잘 도와주는구나. 그걸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시작. 당신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시작. 그러니까 나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나만 잘 보면 돼. 나를 통해서 그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믿습니까?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전도는 없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 그분 높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혹시 나를 냈다면 이제부터는 주를 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요셉의 아름다운 것은 두 번째는 그겁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봐죠. 4절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잠깐만 그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니까 그 주인이 종을 종부리듯이 요셉의 그 주인에게 은혜를 받았어. 은혜가 주인이 약간 도와줬다. 요셉 귀한 놈이네 저놈. 아이고 저놈 하나님 있는 놈인데 참 괜찮은 놈이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요셉도 주인에게 뭘 받았어? 은혜를 입었어. 주인이 잘 챙겨주는 거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뭘 삼았어요?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보였어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사람은 타인에게 신뢰를 받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 말하면 이렇게 막 그 사람 막 말하면 저 사람 말 80% 뻥이야 듣지 마. 그런 거 있어 없어요?
누가 막 말하니까 이러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 솔직히, 목사님, 저 사람은 숨소리 빼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만이 아니야. 다 마찬가지야. 입으로는 은혜, 은혜 말하는데 주일에 예배당 안 나가. 응? 입으로는 믿음, 믿음 하는데 한번 헌금하는 이름 못 봐. 뭐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약속 가운데 신뢰, 신뢰. 근데 지금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믿을만해, 안 믿을만해? 믿을만하니까 자기 걸 다 맡겼대잖아, 그 노예에게.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노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도 있지만 맞아요. 사람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왜 제가 그 말하냐면 하나님과 천지창조를 6일 동안으로 7일 안식일 때 맨 마지막 날 뭘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어요. 보기 좋았다가 아니라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아, 사람은 진짜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예. 그러니까 꽃보다 자연보다 진짜 더 아름다운 게 사람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인간미 넘치는 사람 아름다운 거야. 믿습니까? 사람다운 사람 아름다운 거야. 사람답지 못하니까 아이고 저 짐승 같다 이러지. 사람다운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접을 때 이래. 아까도 우리 권사님, 아유 목사님, 아유 목사님 옷을 너무 매치 있게, 아유 막 좋아 죽어 우리 권사님 나 때문에. 아니 아멘이고 디멘이고 그건 전혀 잡아. 우리 권사님이 진짜 저를 이게 사모하고 좋아하는 건 뭘 것 같아요? 말씀입니다. 저보다 잘생긴 사람 있어 없어? 없어. 난 내가 제일 잘생겼어. 난 그게 병이야. 약 먹을 시간이니까 권사님 이따 약 좀 챙겨. 응. 난 그게 병이야. 아, 내가 내 잘생겼더니 왜 그래? 난 잘생겼어. 예. 그러니까 키도 이만하면 늘씬해 안 늘씬해? 할렐루야. 난 나보다 요만한 사람 있으니까 나 늘씬해. 아 그건 다 이랬던 저랬던 권사님이나 믿음의 식구들이 저를 하는 것은 목사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야. 아 장 목사님 와서 우리 은혜 말씀 주나 신뢰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보이지 않는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디발 집에서 요셉 뭐였냐? 타인에게 신뢰감을. 믿음의 사람은 신뢰성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말하면 목사님이 신뢰하고 목사가 말하면 성도가 신뢰하고 믿습니까? 그건 이게 서로 교회에 필요한 거지. 누가 말해도 아이고 못 믿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은 믿음 속에서 서로 우리도 신뢰성이지만 타인들에게도 우리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은 타인에게 신앙 하나를 보여주는 사람이고 자기가 누구에게 신뢰받는 모습이고 세 번째 또 있어요. 이것만 하고 이제 시간이 없어 저도 마치고 빨리 가야 되니까 이제 하긴 그렇지 뭐 가란 말라도 가겠지만 5절 말씀 한번 읽어요. 5절 시작. 할렐루야. 요셉이 왜 아름답냐?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야. 그 사람만 만나면 손해가 나는 거야. 재수없게. 어우 저거 안 만나 또 만나. 어우 저거 때문에. 그런 사람 주변에 있어 없어요? 왜 없겠어? 있지. 에? 그 사람만 만나면 화가 미쳐오고 그 사람만 만나면 안 되고 그 사람 만나면 시끄러. 근데 지금 요셉은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겨서 그날부터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 요셉이 하는 일마다 주인집에 복이 찾아왔대.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권사님 때 가는 곳에 권사님 주변에 가면 권사님이 가면 그 주변에 복이 있어야 돼. 막아 껴야 돼. 우리는 말로는 다 그렇게 해. 남에게 유익을 줘야 돼. 내가 감으로 다른 사람이 기뻐해야 돼. 아우 장 목사님 오셨네. 아우 오셨네. 아유 장 목사 왜 또 왔대. 아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어디 가서도 이 주인을 바라볼 때 제가 들어와서 우리 집에 유익이 됐다. 믿음의 사람은 어디 가서 유익 주는 사람이지 피해 주는 사람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가서 아이가 죽으면 살렸어요. 다 유익 줬어요.
근데 지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각가지 다니면서 피해주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믿는 것들이나 안 믿는 것들이나 어떻다고? 똑같다는 말은 지나갔어. 믿는 것들이 더화되는 거예요. 참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끼리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놀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아멘 이거 아닙니다.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세요. 믿습니까? 나가서 내가 믿음의 사람의 신뢰성을 갖고 저분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믿을만 해 이렇게 신뢰를 주세요. 믿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유익이 생기는 거야. 내가 가는 곳마다 웃음이 생기는 거야. 목사님 같이 갔더니 어이구 먹을 것이 생기네. 오늘도 또 콩국수 뭐 갈아가지고 오셨다며. 아니 우리 구원사님 따라왔다도 콩국수 잡숙이 생겼잖아. 이랬던 저랬던 근데 결론이야.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6절 보야. 6절 결론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신념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의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눈밖에 나는 사람이 아니라 눈 속에 들어오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요셉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기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 해서 나를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내가 혼동은 되지만 이건 나는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